좀 너무 멀리 떨어지면 이렇게 탁 하면 대충 갖다 주, 대죠. 어제는 왜 그렇게 안돼 있었지, 근데? 어제는? 어제는 안 그랬는데. 개고생했잖아, 여태까지. 오늘 버퍼가 좀 심하다고 그러시네. 모바일은 괜찮은 거 보니까 내 문제는 아닌데. PC만 그런 거 보니까. 늑대 없나, 여기? 인질 풀어주면 인구 는다고? 아, 그래? 그래, 40명 만들어야 된다. 저거 인질인가? 웹형 버퍼 있어서 일반으로 바꿨다고? 설치형으로 보시지, 설치형. 아니요, 아프리카 문제일 수도 있는데, 내 문제일 수도 있어. 가끔. 근데 내 문제일 때는 여러분들 둘 다 버퍼가 엄청 심해야 되는데. 여긴 뭐지? 네 명 보호하는 거네? 퀘스트인가 봐. 여기서 보호하는 거. 미다, 제작기 남자. 온다, 여기서 애들 보호해야 돼. 걱정하자, 우리 검치 있으니까 검치 피 채워줘. 오우씨. 그냥 이렇게 딱 갖다 대주잖아, 이렇게. 요렇게. 약간 근처로 가면. 오케이, 머리 명중. 완전 갖다 대주진 않고, 그래도 근처는 가야 돼. 완전 근처까진 가야 되고. 됐다, 이제 속이 쉬워지겠다. 알아냈어. 비밀을. 우리 편이야? 일반 아줄로 보니까 나 대머리처럼 보여? 나도 이제 검치를 도와서 잘해낼 수 있어. 이제 안 쳐들어오냐, 근데? 빨리 쳐들어오지. 하얀색 줄이 줄로 봐야 돼. 오케이. 하얀색 줄로 어디 있는지 갖다 대고 그 다음에 쏘면 되는 것 같아. 먹고 이제 잘 맞추죠. 이렇게 하는 거구나. 타이밍을 맞춰야 돼. 이런 거는 딱 바꿔 주신 다음에 그냥 망치로 톡 베이비 톡 맞고 옆에 왼쪽에. 우리 한 명 죽었다 근데. 어, 보상 성공. 가까이 있을 때는 화를 하면 안 되겠어. 왼자 도끼 성공. 왜 인구가 안 늘어남? 됐다, 늘어나나요? 650 ASP 인구 3명! 아, 4명 구하면 4명이고 3명 구하면 3명이야? 기술 레벨업. 와우, 우가 우가. 야, 이거 좀 가죽 좀 줘라. 이거 멧돼지 아니야? 자, 다음 퀘스트 하러 갈게요. 잠깐만, 드디어 탈 수 있잖아, 이제. 어? 탈 수 있다. 금방 레벨업 하는데요? 검치야! 검치야, 일로 와봐. 어떻게 타? 배웠는데. 검치야! 가만있어. 쓰다듬기 말고. 아, 왼쪽으로 가면 탈 수 있어. 오케이. 탔다. 타면 질주, 공격. 뭐야, 내, 멍멍이 공격 없음? 아, 멍멍이 공격은. 아, 멍멍이 공격은 R3. 됐다. 아, 팔이 짧아. 아, 내가 쏠 수도 있고. 아, 피하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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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게. 탄체로 쳤지. 우리 편?
몽둥이로 바꿔야겠는데? 여기 몽둥이로 바꿀 수 있나? 어, 할 수 있네. 이렇게 앙앙앙앙앙 2단 길이 간다. 2단 길이 좋은데? 이런데도 막 달려갈 수 있으면 낙사 안 당하? 어, 어, 와우, 수영까지 와우. 오케이. 아, 왜 내림? 검차! 검치 왜 죽었어? 어? 검치야! 어? 물을 싫어한다고? 아유, 죽을 것까지는 없잖아, 싫어해도. 죽은 건가, 이거? 아, 다행이다. 빨간 입이 있어서 회생시킬 수 있어. 어, 죽을 만큼 싫어? 원래, 저 사자들이 싫어하긴 하는데, 믹스한 건가? 검치, 아니, 잘 살리면 돼요, 빨간 입. 검치 왔니? 어, 너 물 조심해라. 아, 물이라서 가만히 있는 거야? 아, 이게 싫어하는 거, 수영하는 건 줄 알았는데. 아, 싫어해. 어, 안 돼. 어, 진동 온다, 진동. 싫어해. 싫어하는 거야, 수영하는 거야. 싫어하는 거야. 뭐지? 익산가? 죽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죽는 건 다른 것 때문에 죽은 것 같은데. 좋다, 타고 다니다. 빠르다, 빨라. 저기 퀘스트 있다. 달려, 달려. 뜨그닥. 와! 우리 편. 뭐야, 포로 구출하기. 포로를 구출하십시오. 발각되면 포로가 무사하지 못하다. 발각되지 말라고? 천천히 가란 얘기인 것 같은데. 어딘데 근데 퀘스트가? 아, 저쪽이구나. 야, 그러면 얘는 안 돼. 내려. 얘 말고, 그래, 제규어로 갑시다. 우리 제규어도 있잖아. 희귀한 검은 제규어 있거든요. 힘삼 자맹 오야. 희귀한 검은 제규어로 포로를 발각되지 않고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야? 일로 와. 이 녀석은 자맹 기능도 있어가지고 자맹 오라서 절대 안 걸리거든요. 이 녀석한테 타면 못하나 얘는? 얘는 못하네? 왜? 말라서 그래? 제규어 못하. 제규어는 못하. 자, 발각되면 포로가 죽는다고 하니까 발각되지 않고 전투능력을 하는 거 아니야. 포로를 두 명 이상 구출하기. 암살로다가 구하는 것이요. 어딨냐, 포로. 포로는 어딨지? 일단, 캐스트 지역으로 갔어. 제규 발수 연락 큰데. 올빼미를 한번 보자고? 누구야? 좋은 생각이야. 제로? 올빼미를 끼룩끼룩끼룩끼룩 끼룩 꽉! 오, 아무도 없나? 여기 밑에 있네. 저기 있다. 끼룩끼룩! 그냥 올빼미의 습격인 것처럼. 어, 그리고 저기 빛나는 손이 있는데? 시간만 많으면 계속 쿨타임 돌려도 되긴 되는데. 빛나는 손인데? 여기 동굴 부셔야 되는 건가? 아, 부셔야 되는 건가? 여기 안에 있어, 빛나는 돌. 보상이거든요? 어딨지? 뭐야, 이거 빛난 돌 아니잖아. 여기 위에 있나? 여기 있는데? 방금 왼쪽에 있었어? 하얀 색깔, 빛나는 거. 이건가? 아닌데? 어딨어? 없는데? 부셔졌어.
이게 끝이야? 빛나는 손 파란 색깔 저 미니맵 보이시죠? 저기 있다고 나오는데? 없을 리가 없는데. 자, 침착하게 암살하면서 가야 돼. 저기 있다. 빨간 색깔. 저 빨간색이 적인가? 내가 쏘면 들게. 어이구, 엄청나게 많은데? 적인데? 올빼미 왔다. 올빼미로 일단 한 명씩 처리하자. 한 명씩. 여기도 있네. 여기도 있고 저기도. 아, 포로가 저기 있네. 벌침통 한번 할까? 저기 있다. 저기 포로 4명 도망갔어 지금. 아! 헤드샷이 아니라 한 방에 안 됐어. 에이, 긁혔다. 빨리 죽여. 우리 포로 죽이기 전에 빨리 죽여. 오케이, 죽였고. 없지, 4명 다 살았어. 나머지 저기. 뭐야, 다 죽음? 이거밖에 없어? 아, 허접이었잖아, 쫄았잖아. 우리 검치는, 저기 재규는 어디갔니? 인구 40명 됐다, 나이스. 풀어줘야 되나? 됐는데, 인구 플러스 됐네. 빼미 가수로 둘 죽이고, 내가 셋 죽이고. 5밖에 없었어. 다 풀어주시고. 뒤질 거 뒤져주시고. 우리 왼자족이 점점 늘어난다. 아니, 왼자족들은 뭐 이렇게 다 잡혀있어? 어? 몇 명이야 도대체 인구가? 잡혀있는 애들 엄청 많아, 왼자족들. 뭐 하는 거야? 집에 갈 생각을 해야지, 어? 침묵하고 있네, 여기서. 아, 보통 자기가 잡혔는 데서 빨리 하루빨리 벗어나서 도망치고 싶지 않나? 여기서 진이 땅 됐네. 어? 자, 별거 들어있지도 않은데. 어? 저기 있다. 오케이, 머리 명령. 오케이, 됐어. 아, 나 활쏘는법 알아냈어요. 적응 됐어. 필요 없다 이제. 검치. 누구야 이거? 뭐야? 아, 우리 도와주러 왔구나. 저 빨간색 뭐야? 적. 어디서 쏘는 거야 너? 어디서 뭐 누가 쏘는데? 요즘 샷. 야! 아이고! 아, 멍청한 녀석이! 아, 랜디 존슨이야? 아, 내가 쏘는데 그게 오면 어떡하냐. 인구 하나 줄었네. 뭐야. 아, 지나가다마자. 내 잘못 아닙니다. 40 깨졌어. 40이어야 되는데. 집에 가야 그래야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저 파란 거 아직도 있잖아. 아, 저기 있어. 먹고 가야 돼. 저것도 보상 있거든요. 여기 파란색. 어디야 이거 파란색? 빛나는 손 어디지? 맞죠 이거 파란색? 여기 근처에 있는 걸로 나오는데. 동굴 아닌가? 봐봐, 여기 파란색.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이거 다 찾아야 되는 건가? 아, 지하야? 그치. 여기 동굴 어딨나? 여기는 저 파란색이고, 요 파란색은 뭐야? 이 파란 손은 뭐예요, 여러분들? 맵에 뜨는데? 여기는 그냥 뽀갤 수 있다, 뭐 그런 건가? 여기 아까 내가 뽀갰잖아요.
벽화가 있다. 아 맞다, 벽화 수집도 있었어. 벽화 수집하라 그랬거든. 벽화가 있나 보다. 여기 어디 수집하면 그냥 업적 같은 건데. 벽화는 어떻게 수집하냐 근데. 아 이거 하지 맙시다. 아 그냥 왼자족만 살리면 되지 무슨 문화까지 신경 쓸 일 있어? 대통령이야? 어? 정치, 문화, 생활 뭐 복지까지 무슨 뭐 지네가 알아서 하는 거지. 벽화를 그리든지 말든지. 어? 가자 늑대 가족하고. 사냥꾼 키야 시야키면 보인다고? 아 그래? 사냥꾼 시야. 안 보이는디? 나와 엎드려. 어딨어 벽화? 동굴 안에 있나보다. 안 먹어 안 먹었어. 먹지마 먹지마. 아무튼 뭐가 복잡하게 얽혔어요. 그쵸? 침략자를 처치하고 왼자족을 또 구출해. 또 잡혔어. 대기어 고. 서로 두 방이나. 나 죽을 뻔했네. 하나 더 남았거든. 두 놈 양쪽에 두 놈. 이 죽이네. 아, 아. 또 어디야? 고기가 짱이라는 제규 멋있다고? 그쵸? 잡았고. 저 원이 다 차면 레벨업 되는 거야. 이제는 체력을 키워도 되겠다. 그쵸? 어 저기 있다 포로. 한 명밖에 없잖아. 잘 됐어요. 근데 오케이 두 개? 40명 됐다. 갈대 같은 거 먹어야 될 텐데. 포로 방패막이. 이제 슬슬 저녁 되거든요. 맥 잡을 준비하고. 이쪽 양쪽에 어디죠? 저기 있다. 정 맞지. 이거는 예측 사태해야 돼. 자동 조준보다. 오케이 죽음? 죽었고. 민간인인가 본데. 저 누구랑 싸우고 있거든? 늑대다 늑대. 늑대 가족 하나 필요하거든? 잡았고. 뭔 소리야? 화살 너무 부족하다. 됐다 나 겨울옷 만들 수 있어. 저도 좀 이제 활 좀 적응이 된 것 같아요. 이거 이거 겨울옷. 체온이 10분 후 털어집니다. 아 겨울옷도 강화할 수가 있네요. 하얀 늑대 가죽, 희귀한 야크 가죽 하나씩 있는데 아쉽다. 아 이런 걸로 업그레이드하는 거군요. 지금은 5분 후인가요? 창이요. 창은 한번 빗나가면 좀 그래서. 세긴 센데. 검치 왜 안 타고 다니냐고요? 굳이 타고 나갈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어지러워서. 앞에 적들 있다. 또 침략자 포로. 또! 어? 무슨 네임드! 네임드 뭐 있어? 자 미끼. 저렇게 빛나는 거는 네임드거든? 고기 던져. 뭐가 지나갔는데 저 앞에? 저거? 저 뭐야 저거? 흰 색깔. 고기. 고기 먹는다. 뭐죠? 꼬셔봐 일단.
어, 이상하게 생긴 늑대다. 아! 아! 아, 플란다 세게! 아! 아! 아, 죽었다. 뭐야? 처음 보는 늑대인데? 아, 꽃이러 가야 되는데 태클해가지고 저거 미끼 먹는 애를 쳐버렸어, 엉덩이를. 그래가지고 이 녀석이 뒤 돌아봤네. 슬라이딩 했는데 먹고 있는 애 딱 쳐가지고. 어디 뛰어갔냐고? 아, 이거 미끼 다 먹으면 못 고신다 그래가지고 다 먹기 전에 가려고 그랬지. 참나무 갈 때 참나무 많이 모았나요? 참나무를 안 모았네. 밤이다, 밤. 밤에는 맥을 잡을 수 있어. 맥 어디야? 맥 나오는데. 맥 가죽 3개 가방. 300 발자국. 먹는 중인데 살인 태클. 자, 그리고 멍멍이를 검치로 불러. 검치 보면 저기 승냥인 애들은 다 도망가거든. 저건가? 아니야, 사슴. 저긴가? 저기잖아. 승냥아, 가만 있어. 승냥이 가만 있어봐. 나 암살 한번 보여드림. 승냥이 너 말고 암살 한번 보여드릴게. 이게 암살. 한방 XP 엄청 많이 받아. 30조 30. 그냥 죽으면 뭐 헤드샷을 죽으면 22거든. 뒤 잡은 다음에 이렇게 자맹 플레이도 가능해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 보이지만. 잘했다 검치야. 검치 이름 지어줘야겠어. 승냥이라니. 얘 이름 하나 지어줍시다. 뭐 이름 뭘로 할까요? 잘 갈기가 잘한 놈. 약간 하이에나처럼 생겼어. 검치 주제. 검치도 번역이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샤벨 타이거인데 뭔 다 규태야. 뭐 돌아다닌다. 뭔데? 앞에 뭐 있어? 어두워. 동굴 사장. 불 붙었어. 멀리 가지 못할 것이야. 일단 맥을 잡아야 돼. 일단 주변의 맹수들은 다 처리하고. 맥. 아, 무슨 개나 소나 불이 저렇게 무슨 사이언이냐? 불이 나있어. 맥 어떻게 생긴 거야? 김치 타이거? 아무튼 김치 타이거야. 맥? 이거 맥이야? 사슴. 맥은 어디 있는겨? 300발자국 남았으니까 저기까지 가보자. 갈기 있는 검치니까 갈치요? 아, 좀 부족해. 괜찮은데 등산 동호회 정모대 하면 좋을 것 같은 그런 계기인 것 같아. 그냥 안 웃겨도 되니까 좀 뭐야 이거. 멋있는 이름 없습니까? 간지나는 이름. 앙 거무치. 앙 거무티? 그건 안 돼. 우리 방이랑 안 맞아. 뭐야 왜 이렇게 많아. 빨간 게 다 무서운 놈들이야. 맹수 같은 놈들. 우린 맥만 잡으면 돼. 맥 세 마리. 수아레즈. 아, 수아레즈 괜찮다. 멋있네요. 넌 이제부터 수아레즈 알겠어? 가서 다 물어보라. 특히 어깨를 위주로다가. 어깨 죽지를. 수아레즈 혹시 또 축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수아레즈라고 축구선수 있는데 이상한 정신병이 있어요. 갑자기 막 수비선수 막 어깨를 막 물어 막 무는 습관이 있어. 좀 짜증나면 딱 무나봐. 저번에 월드컵 때인가요? 언제 물어가지고 6개월 자격정지 당했었던가? 갑자기 물어 막 몸싸움 하다가 아 짜증 아 막 물어 막. 한두 번이 아니야. 몇 번 그랬어. 여기에 맥이 있을 것이야. 우리 이제 맥을 찾으면 돼 여기서.
세 마리. 맥이 그 멧돼지랑 비슷하게 생긴 거거든요. 뭔데 이거? 아 사슴밖에 없어. 키엘린이 어깨, 이반노비치 팔 물었어요? 아 그래? 그래도 세계 최고의 선수라고. 축구는 잘하지. 아 그냥 아무나 물어라. 가라 수아레즈 물어. 열나빨라 저거 뭔데. 사슴 열나빨라. 야 수아레즈 그거 못 무냐? 잡았지? 맥이야? 맥이야 뭐야? 어딨어? 시체를 시체를 어딨어 시체? 못 잡은 것 같은데? 검치 타고 다니자고 그냥? 아 그러자 밤이니까 너무 어두워서 얘 좀 타고 다니자. 어? 왜 안 타지지? 타자 좀. 타는 스킬 찍었잖아. 야 버그인가? 오케이 치료 좀 하자. 먹어. 하나 먹고 타서 타자 잡고 다닙시다. 물 붙이고. 아, 맥 왜 이렇게 없어 맥. 강가 있나? 타고 다니는데 멀미가. 늑대 녀석들이 감히 곰치가 있는데 끼리끼리 가고 있어. 저기 앞에 뭐 있는데? 누구니? 재규어? 녀석 일로와. 아! 어디 갔어? 어, 엄청 빨라 재규어. 금방 없어져 있어. 일단 맥을 찾아봅시다. 사슴밖에 안 보이는데 밤에 나온다 그랬거든? 잘못된 훈수가 아닐까? 저기 사람 있다. 사람 물어. 사람 우리 편이야 초록색. 우리 편이야 우리 편. 아이고 조심해 우리 편이야. 저기 있다 하얀 거. 뭐야 저 옆에 거 사슴인 거 같은데? 맥은 어딨어? 아침 된다. 와 쫓아서 잡을 수 있어. 아침인데요? 맥 없는데 잠깐만. 어? 멧돼지 지역이잖아 여기. 여긴데? 맥 지역은 밤에만 보이는 야행성인 자영포위로 맥 가죽 이거를 잡아야 되거든요? 아 망했네. 여기서 찾으니까 멧돼지도 못 봤는데. 근데 밤이면 여기 가가지고 자면 돼요. 네. 해골 전초기지 가서 저녁에 일어난다 하면 되니까. 사냥 나이도 쉬움이라고? 오! 뭐야! 어 씨 깜짝이야 뭐야. 자는 건가 봐. 피곤하셔서. 어 놀래라. 뭐지? 굉장히 피곤하신가 봐. 다 벗고 자 주무시네. 어이구! 옷을 여기저기 벗어놓으셨네 바지랑. 어 깜짝이야. 나도 좀 잠 좀 자야지. 자고 나면 나도 저렇게 되는 거 아니야? 새벽까지. 아니야 새벽까지 자면 안 돼. 저 아 아 이거 해질녘까지 자야지 밤인데. 어그부츠 다시 자야 돼 다시. 아침까지 자버렸네. 제가 노래를 하나 준비해 왔어요. 우리 그 뭐야 파크라이에 맞게. 어딨니? 부금을 하나 준비했거든? 잠깐만 다시 한번 자고 해질녘까지 자기. 자고 맥을 잡으러 가도록 하. 근데 아침에 틀어야 되는데 이거. 아 밤에는 좀 안 어울리는데. 아침에 딱 일어나면서 이렇게 딱 일어나면서 이건데 이거 밤엔 안 어울려. 다음에
다음에 잘 때 틀자. 라이언 킹 부금하고 몇 개 좀 가지고 왔는데. 자, 맥 잡으러 가죠. 오, 뭐야, 이거. 깜짝이야. 맥 바로 옆이야. 어? 이거 봐봐, 아까 거기 맞아. 아, 밤이 되니까 출몰 지점이 달라지고 멧돼지들이 사라지고 여기에 맥이 나온다고 뜨네. 아까는 여기였잖아, 그쵸? 여기도 있고. 아까 여기 갔더니 하나도 없더만. 맞아, 여기. 맥리트. 아, 낮이랑 밤이랑 바뀌나 봐. 일로와. 맥, 맥이랜다. 수아레즈! 가자. 타고 가면 빠르니까. 와, 이거 타고 다니니까 무슨 느낌인지 아세요? 그 말 있죠? 인형 말. 그, 코미디 할 때 있잖아. 인형 말 같은 거 타면 자기 말 타고 자기 발로 움직이는 거 있잖아. 그 느낌이야. 타고 있는 듯한 느낌이 안 타격감이 좀. 타는 감이. 인형 같아, 인형. 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불 좀 붙이자. 봐봐. 좀 이상해. 승차감이. 여기 있다. 여기가 맥 출몰 지역이라고 했어. 분명히 100% 그렇습니다. 찾아볼 것이야. 저놈인가? 아, 또 사슴이잖아. 아, 죽어. 죽어. 아. 뭔가 잘못 나와 있어. 이거 여기 일로 가자. 여기도 맥 나온다고 돼 있거든. 어젯밤에도 여기서 허탕 쳤단 말이야. 누구야 이거? 누가 잘못해 놨어, 이거? 어? 맥 나오지도 않는데 여기. 밑으로 갈 거야. 아. 왼자자 운반자를 처치하고 몸을 수색하십시오. 이건 뭔 또 퀘스트야. 바빠 죽겠는데. 뭐야 이놈들. 늑대놈들. 뭐야 너네.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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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멍멍이가 알아서 무네? 가까이 가면 알아서 물어. 아! 야! 싸우면 알아서 물어. 치료도 좀 위에서 되나? 위에서도 되고. 와, 타면서 생활할 수 있겠는데? 캠핑카 간다, 캠핑카. 늑대 녀석도 저리 안 가? 안 가! 안 가냐고! 맥? 맥이야? 맥인가 본데? 멧돼지처럼 생긴 맥. 잘 됐다. 여기서 맥이? 맥 맞아? 아, 멧돼지. 멧돼지야, 멧돼지. 아, 닮아가지고 짜증나게. 아, 멸종시켜, 멧돼지 멸종시키라고. 일로 와, 검치야. 다시 가야 돼. 여기 아니야. 아, 멧돼지야, 멧돼지. 아, 나 걸어갈래, 그냥. 저 앞이니까. 아, 뭔 소리야. 무섭게. 맥? 맥? 맥 아니고 사슴이고. 도대체 맥은. 아, 어저께 그랬다, 누가. 맥이 그 꿈을 먹고 사는 동물이라면서요? 지금은 안 사는, 맞죠? 그래서 밤에 나오는 거고. 환상 속의 동물이 되었네. 이거 어제는 많았는데. 개똥도 약이 쓰려면 없다고 꼭 잡으려고 하면 없더라고. 사냥꾼의 시야로. 꿀꿀거리는 소리 나는데 지금. 맥 아직도 있어? 아, 저기 있다. 맞아, 아까 거기 지점이 잘못된 지점이요. 여기 있네. 검치야, 물어. 한 마리 잡았고. 뭐야, 장난하나. 죽었어? 안 아프다는 거야, 뭐야. 잡았다. 맥가족 3개만 쓰자. 아니야, 화살을 맞았으니 멀리 못 갑니다. 이거 피가 나거든요? 봐봐. 피 짜고 쫓아가면 시체가 있어요. 사냥이 기본이죠. 여기, 여기서 피를 많이 흘렸어. 어차피 멀리 가지 못했을 거야. 저기 있다. 저 녀석들은 사슴. 여기 죽어있죠, 이렇게? 어, 그럼 주시면 돼. 화살 두 대나 맞췄는데 지가 살고 못 살지. 하나만 더 먹으면 돼. 저건 맥이 아니고. 저거 맥같이 생겼는데, 저거? 저거 맥 맞죠? 머리통, 머리통 내려.
파워 강력함. 잡았다. 봐봐. 맞고 좀 지나가다가 아! 나 머리 맞았지 하면서 죽는 거 보소. 바로 죽으라고. 죽을 거면 대체 세 개 모았죠? 갈라다가 아! 나 헤드샷이지 죽어야 돼 하면서 딱 죽는 거 봐. 자, 가방 업그레이드 됐고요. 가방 두 배로. 아, 가방이 너무 조그만거든.